여자팀 조월 한국 vs 폴란드. 오늘 21일 78위전 팀워크 논란도 똑같네. 이러다 6명이서 개인전. 점.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팀 조월 대표팀이 21일 폴란드와 7-8위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가운데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의 기막힌 인연이 구설에 올랐다. 한국과 폴란드의 여자팀 조월 대표팀은 나란히 팀워크 불협화음 논란이라는 공통 이력을 갖고 있다. 한국 여자팀 조월 대표팀은 이날 오후 8시 50분 강원 강릉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팀 조월 폴란드와의 7-8위 순위 결정전을 치른다. 한국과 폴란드 여자팀 조월 대표팀은 팀워크 불협화음 논란으로 공격을 치렀다. 김보름, 박지호, 노선영으로 구성된 여자팀 조월 대표팀은 19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준준결승전을 펼쳤다. 하지만 대표팀은 화합된 모습이 아닌 개인전을 방불케 하는 모양새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선두 김보름과 두 번째 주자 박지호는 노선영을 홀로 뒤에 두고 막판 스퍼트를 내 동떨어진 채 질주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에 김보름과 박지호는 2분 59초대에 피니시라인을 밟았으나 노선영은 3분 03초 76에 결승선에 도달했다. 경기를 마친 후 모든 책임을 노선영에게 전가하는 듯한 뉘앙스의 김보름과 박지호 인터뷰 내용 및 태도는 논란의 불을 지폈다. 올림픽 개막에 앞서 노선영은 한체대 출신 김보름이 별도 훈련을 진행해 한 번도 팀 주월 경기 연습을 맞춰본 적이 없다는 인터뷰도 재조명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대한빙상경기연맹 주도로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백철기 감독은 노선영이 뒤처질 줄 알았지만 더 좋은 기록과 4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본인이 마지막 바퀴에서 후미 주자로 나서겠다고 제안했다며 경기 결과는 전략 실패라고 해명했다. 김보름 역시 선두 주자로서 노선영을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이며 억울한 건 없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노선영이 마지막 바퀴에 후미 주자로 뛰겠다고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백철기 감독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팀 내 불협화음 논란과 노선영 왕따설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백철기 감독은 노선영의 반박에 노선영이가 맨 뒤로 빠지겠다고 한 것을 나만 들은 게 아니다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여자팀 조월 대표팀과 맞붙는 폴란드 역시 왕따설, 풍모전, 불협화음 논란 등을 일으켜 세간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폴란드 대표팀 카타지나 바그레다 추루시, 루이자, 즈와트코프스카, 나탈리아, 제르본카, 은, 팀 조월 준준결승에서 3분 04초 80으로 8개 팀 중 꼴찌를 기록했다. 폴란드 팀도 제르본카와 즈와트코프스카가 먼저 결승선을 밟았고, 마던니, 바그레다 추루시는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홀로 들어왔다. 이후 폴란드 선수들은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폴란드 언론들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자국 대표팀이 불화로 이 같은 사태를 빚은 것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직후 체리본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앞에 놓인 물건을 닥치는 대로 바로 찾고 나와 즈와트 코프즈카는 경기 준비가 돼 있었지만 가장 나이 많은 선수 파흐레다 추루시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한 팀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파흐레다 추루시는 순서를 바꾸며 발을 헛디뎠다며 미안해하면서도 소치 때는 한 코치 밑에서 훈련했는데 체르본카가 팀을 이탈해 개인 코치와 훈련해 함께 연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느 팀이 더 엑스판인지 가려질 듯 독인객인 3대3 팀 주얼이 아니라 6명이서 개인전 하는 거 아니냐, 도토리키 젠다 누굴 응원해야 할지, 한국은 그나마 안 싸워서 다행인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해했다. 한편 남자팀 주얼 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20분 뉴질랜드와 4강전을 치르며 결승 진출 시 오후 10시 17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승자와 금메달을 두고 겨룬다.